안녕하세요. 오마이스탁 안신혜입니다. 증시 거래대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개인과 외국인의 거래 유입이 활발한데요. 이렇게 증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변동성 때문에요. 고루 수익 내기 힘드시죠? 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포트폴리오 상담과 함께 종목 상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참여 방법은 02786-1021023, 023-3366-8288번 문자와 카카오톡, 유튜브까지 모두 다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마이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좌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종목 찾아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자상함의 대명사죠. 스타인베스먼트 윤동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 종목은 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을 달궜던 종목 가운데 이슈 짚고 전략까지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NC소프트, 이 종목 빼놓고 시장을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리니지 M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아, 리니지 M 덕분일까요? 1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569%나 급증을 했습니다. 신작은 없지만 이 부재가 무색할 만큼 영업이익도 좋았고 주가 강세도 나타나고 있는 NC소프트인데요. 이제는 바닥이 나왔다라는 평가입니다. 대표님, 그런가요? 글쎄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일봉상으로 현재가 35만 9,500원. 그러니까 오늘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상승 9.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1,000원 올라서 35만 9,500원, 36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죠. 570%. 근데 매출액이 증가되는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4,751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8%, 그러니까 10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출시한 리니지라는 뭐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장수 게임이죠. 1세대 MMORPG 게임인데 이 게임에 힘입어 매년 2,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놓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재무제표를 제가 잠깐 띄워드리겠는데. 예. 자, 재무제표를 보면, 이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항상 한 2,000억과 3,000억 밴드 사이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년에도 2,300억, 16년도에도 3,200억, 14년도에도 한 2,000억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에 2,000억씩 매년 벌었다고 하면 이제는 1분기에 2,000억을 버는 회사가 되지 않았나.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주가도 과거에, 자, 월봉상으로 띄워드리면, 과거에 15만원에서 20만원에 항상 움직였던 종목이, 뭐, 200%, 뭐, 100%, 200% 이상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리니지 모바일, 그리고 리니지 레볼루션 매출에 힘입어 주가가 올라간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 모바일 게임의 생태계 자체가, 이 장수할 수 있는 게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온라인 게임 대비해서 모바일 게임 자체가 장수성이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보니 이 매출 영업이익과 매출이 뭐 장기적으로 유지가 못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신작 게임이 출시가 안 되면 좀 어렵지 않나라고는 이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만원 초반, 그러니까 33만원 이 부근이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예, 죄송합니다. 해보시는 전략도 좋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했을 때 따라간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주가가 눌림목이 왔을 때 조금씩 눌린다고 하면 33만원 부근 때부터는 분할 매수해서 가지고 조금씩 담아가신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하게 들어가시면 체합니다. 33만원 매수 의견 전해주셨고요. 오늘은 배현철 대표님의 개인 사정으로 윤동식 대표님과 더 자세하게, 더 자상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윤동식 대표님도 사랑해주세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훈훈한 바람이 시장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급등하는 모양인데 그중 특히 철도 연결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로템이 급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달려서일까요? 오전과 대비해서 상승분 많이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요? 테마성 종목으로 뭐 현대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움직임은 테마성과 관련돼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번 주에 제가 다음 주 이슈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월 8일부터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코멘트가 나오면 시장의 이슈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슈를 운영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총리가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검토 중이다. 이 멘트가 나가자마자 뭐 대아TI, DOAL, 푸른기술, 리노스, 동양철강 뭐 이런 뭐 테마성 종목들 그리고 현대그룹 현대그룹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있는데 이걸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테마성이 장기간 되면 이게 정책주로 바뀐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5월 달에 개선됐으니까 이슈 소멸 끝 이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북한에 무슨 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펼치려면 미국도 국회라는 게 있고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다 보니까 상원에서 표결 처리해 가지고 통과됐다. 뭐 하원에서 또 반대한다.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2, 3년 동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남북과 관련된 경협주는 어쩔 수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대로템 뭐 고평가 영향은 분명합니다. 다만 테마성과 관련돼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결론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하면 모건스탠리가 5월 3일 날 이날이죠. 주가 상승해서 급등이 나온 날 이 다음 날 모건스탠리가 시간외로 823만 주를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주가가 20% 이상 급락해서 종가가 17%에 하락 마감했는데 괜찮고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이라고 하면 굳이 블록대를 쳐가지고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수익 실현하고 나올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테마성이 좀 짙하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포트 중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담지는 마시고 조금씩 담아가지고 조금 뭐 밀릴 때마다 매수해보거나 아니면 매도해보거나 이런 스윙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거 생각이 나는데요. 퍼가 아쉽지만 스윙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경신한 아프리카 TV인데요. 온라인을 넘어 케이블 TV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증권사에서는 새로운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호평가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MTN에게는 썩 달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지만 투자는 객관적이고 엄정해야 되니까요. 자, 아프리카 TV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TV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가 37,700원. 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망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죠. 뭐 VJ들도 뭐 이탈도 하고 뭐 VJ와 관련돼서 악성 방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재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프리카 TV 말고 타 개인 방송에서는 뭐 자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기도 하고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월에 1일 별풍선을 낼 수 있는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소멸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뭐가 항상 이슈가 됐었냐면 과거에 이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월드컵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주가가 항상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남북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가지고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는 게 6월에 러시아 월드컵 있죠. 그리고 8월에도 아시안게임이 있죠. 이런 이슈를 놓고 본다고 하면 개인 플랫폼 방송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뭐 스타리그도 지금 1, 2 그리고 지금 블루홀에서 출시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굉장히 핫하죠. 이런 리그를 지속적으로 회사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월까지는 꾸준히 좀 상승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16,000원 대비해서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 100% 이상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 달까지는 홀딩하신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수익을 그때까지 좀 가져가시면 좀 더 극대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민하지 마시고 6월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악재가 반영된 측면이고요. 스포츠 이벤트가 또 남아있습니다. 6월까지는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종목들 파헤쳐봤고요. 이렇게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번 MTN 오마이스타 카카오톡 친구 추가 유튜브까지 4개 채널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자, 윤동식 대표님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포트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트 안에 있는 종목은 수익 가져다주는 착한 종목인가요? 속 썩이는 나쁜 종목인가요? 저희가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트폴리오부터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스탁인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비중 매수가까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한미반도체. 네. 11,000원에 30%. 11,000원에 30%. 다음 네. 종목은요? 미동엔시네마. 미동엔시네마. 6,900원에 30%. 6,900원에 30%. 또 다른 네. 종목 없을까요? NK전자. 아, NK전자요? 네. 네. 13,000원에 그것도 30%. 여기도 비중 30%네요. 네.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보고 계시는데요. 또 다른 종목 없을까요? 아, 다른, 저기, 바이오주 있는데, 너무 좋아서, TCG. 네,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떤 고민이 가장 걱정되세요? 세 종목 중에. 아니, 미동 엔시마가 너무 네. 빠져가지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6,900원에 샀는데 지금 4,000원 돈이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미동 엔시마 위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종목 다 짚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로 MK전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MK전자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현재가가 10,000원, 이게 12,500원, 이게 고가가 최근 들어서 13,750원 대비해서는 30% 이상 빠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좀 재밌는 회사예요. 왜 재밌는 회사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 패킹 업체죠. 이 기업 같은 네. 경우는 본딩 와이어, 솔더보이가 주력 제품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암코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로 보여지고 있고요. MK전자 같은 경우는 PER, 그러니까 뭐 PER, PER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서. 근데 PER로 네. 놓고 보면 4.87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PER로 놓고 보면 반도체 기업 중에 NK전자가 가장 낮고 이게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그리고 원익IPS 이런 순으로 지금 쭉쭉쭉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될 거예요. 2,200억 뭐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2,200억이죠.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뭐가 재밌냐면 MK전자가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1787억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2200억인데 1년에 영업이익이 1700억. 어? 그러면 왜 이상하지?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200억이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근데 놓고 보면 순이익이 447억이에요. 어?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찾아보면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왜 재미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NK전자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신탁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로 한국토지신탁을 갖고 있는데 자회사 시총이 오히려 7600억가량 되고요. 자회사의 지분을 MK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사업보고서에 보면 MK인베스트먼트를 MK전자가 100% 갖고 있으니까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리스크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안 좋다. 그러면 한국토지신탁은 뭐 하는 회사냐? 뭐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겠죠. 근데 18년도에도 한 2천억 정도 뭐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수주가 신길, 영등포, 방배 쪽에 꾸준히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주 잔고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면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당사의 주가가 밀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현재 상황이 그것을 반영하듯이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이긴 반도체 기업인데 이상하게 부동산이랑 연결돼가지고 차트가 움직이다 보니 내가 이 종목을 반도체 기업으로 알고 샀으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깔끔하게는 한국토지신탁 지분을 다 정리해버리면 이 종목은 날아갑니다. 근데 정리를 못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3,000원에 사셨다고 하면 분명히 매입 단가는 굉장히 높은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향후에 한 1년 동안 좋을 거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뭐 대출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MK전자 본업에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자회사에서 조금씩 까먹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매입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하기에는 약간 너무 늦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가 10,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매입가가 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셔라 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한미반도체인데 이건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이게 좀 중화권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화권 매출이 한 3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한 10%, 20% 좀 내외로 나오고 있는데 중화권, 그러니까 OSAT죠. 반도체 패킹 테스트 섹터가 캐파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매출이 꾸준히 증가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이 기업을 사는 게 맞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주봉상으로 주가가 쭉 많이 올라왔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조금 안 움직이네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잠시만요. 예, 맞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반도체 시황은 좋다. 그러나 이게 지금 싸냐 비싸냐 적정 주가냐 아니냐, 그러니까 후공정 업체들의 PER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미반도체의 18년도 포워드 PER로 놓고 보면 한 13배 수준인데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의 PER이 한 15, 16 뭐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매입 단가가 11,000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1,000원 부근이 오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동엔 신라마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제일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6,900원에 사셨는데, 지금 현재가가 4,150원. 한 30% 정도, 40% 정도 하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차량용 블록박스 만든 회사죠. 근데 중국 쪽에서 뭐 많이 하겠다, 중국 쪽에 제품 뭐 많이 판매하겠다, 업체들이랑 많이 조인해가지고 뭐 가겠다, 이런데, 결국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밀리는 패턴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5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지만 16년도, 17년도 보시는 것처럼 보시죠. 영업이익 62억 적자, 그리고 17년도에도 39억 적자, 적자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한국 기업은 분명히 맞지만 최대 주주가 상해 유평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왠지 중국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심을 수 있게 만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뭐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상폐도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의 종목은 제가 생각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MK전자는 보유, 한미반도체 보유, 미동엔시네마 매도 의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오마이스타 시청자님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종목 고민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아, 빠르게 저희 스피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올라오고 있나요?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 대우이니아 7604번님, 전화번호 7604번님이 대우이니아 4,885원에 비중 10%. 4,885원이면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과거, 한참 과거에 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다음 주 핫 종목으로 대우이니아를 꼽아드렸는데 그 당시에 주가를 3,700원, 뭐 매수가를 3,700원 잡아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3,845원, 그러니까 150원 정도, 그러니까 4% 5% 정도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여름 시즌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우이니아의 주력 제품인 뭐 제습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름 이슈가 굉장히 핫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고요. 이 종목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우이니아가 삼성전자랑 LG전자와 같이 AS센터가 굉장히 전국에 망을 설치된 기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도 회사 측에서 알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는 고가 정책을 펼쳐서 LG전자와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가격이 거의 비슷했는데 이게 좀 2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우리 저가정책 펼치자 이런 이슈를 머금고 지금 MSC를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났는데 늘어남에 따라서 비싼 게 혼자 살 때는 뭐 비싼 거 잘 안 사잖아요. 원룸에 사는 사람이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에어컨을 살 리는 없기 때문에 저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우이니아가 수혜를 보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름에 수혜를 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사의 주가 3,800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835원 현재가 대비해서 조금 더 상승을 해서 4,500원까지 무난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885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매수가가 좀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4,5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500원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 취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다음 종목으로 3호개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호개발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1388번님 3호개발 6,000원에 비중 20%. 수익 잘 내고 계시네요. 현재가 7,000원인데 7,900원에 매도를 왜 못했을까라고 땅을 치고 지금 후회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결국은 건설과 관련된 섹터들이 남북 경협주와 관련된 이슈를 머금고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좀 빠지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에는 과거에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때 갭을 이미 메웠죠. 그러니까 갭을 만약에 못 메꾸는 패턴이 나왔다고 하면 주가가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갭을 어느 정도 메꾸고 상승하는 패턴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놓고 보면 비중이 20%, 비중은 조금 많습니다. 테마성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비중이 20% 담은 건 좀 비중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고점인 9,5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남북과 관련된 경협주들이 좀 주가가 하락을 하는 패턴을 오늘 보이고 있으니까 윗골이 다달고 있으니까 불안하신 분이라면 매수가가 6,000원이니까 현재가 한 15% 정도 수익 구간이겠네요. 그러니까 현재가의 한 10%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10%만 전고점인 뭐 7,900원 부근, 그러니까 7,700원 선을 잡고 대응을 하셔라 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빠르게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마이스탁인데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저기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매수가와 비중 함께 말씀해 주세요. 33,300원에 30%요. 33,300원에 30%?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 너무 빠져버리라고. 저희들은 어떻게 좀 아쉬워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전망이. 네, 대표님께 바로 좀 진단 부탁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네네. 자, LG 디스플레이 좀 봐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33,000원이요? 33,300원이에요. 근데 또. 33,300원. 또 딱 맞춰갖고 가격은 또 333으로 사셨네요. 네. 근데 현재가가 22,200원. 이러다가 뭐 네. 11,100원까지 갈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만원이 바닥이 아니었느냐. 3만원이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계속 빠지죠, 계속. 뭐, 연일 뭐 쭉쭉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네. 결국은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LCD 관련해서는 MS를 1위였었는데, 이거를 중국의 BOE에게 넘겼죠, 지난 3월에. 그렇다 네. 보니까 패널가도 하락되고, MS도 하락되고, 매출고 감소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감소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단단한 3만원 벽을 무너뜨리고, 급락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 좀 안타깝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좀 좋은 기업인데 좀 안타깝고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년도 보시죠. 이게 18년 재무제표인데 18년도 네. 3월에 영업이 983억 적자예요, 적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이 8조. 시가총액이 8조인데 적자. 그거를 반영을 해 가지고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는데 좀 더 무서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더 무서운 거 뭐냐면, 요 보시면, 지금 공매도거든요? 공매도, 최근 들어서 공매도인데, 공매도 비율이 13%, 22%, 19%, 요 언제예요? 5월 3일은 공매도 비중이 46%예요, 46%. 그러니까 그날 유통되는 물량이 반절이 공매도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27%, 20%, 30%, 14%.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은 아싸, 적자다, 패대기 치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매도가 물려가지고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겠다. 그러니까 패대기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매도 세력들은 특성상 5%, 10% 먹고 나가진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주가가 3만원, 그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3만원 대비해서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가 22,550원인데 예, 네. 조금 더 참으셔야 될 거예요. 조금 더 참으셔가지고 하방은 네. 한 2만원 정도. 그러니까 2만원 정도 오면 그나마 단단한 바닥이 있기 때문에 2만원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다. 근데 2만원에 공매도가 급치고 그리고 대차가 잔고가 줄고 상환이 점차적으로 되면서 차트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V자 반등은 안 되겠지만 2만원대부터는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만원대 옆으로 눕는다고 하면 수익 전략을 해서 평단을 조금씩 낮춰가지고 이왕이면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러니까 LCD를 더 이상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MS 1위를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실히 아시고 네. 조금 막 과거에 막 진짜 장밋빛 같이 올봉으로 보면 막 5만 8천 이때 가겠지? 그러니까 3만 3천 뚫고 5만 원 가겠지? 이 생각보다는 기회가 올 때마다 물타가지고 평단 낮춰서 본전치기라도 하고 빠져나오자. 이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렇게 자꾸 무서운 걸 보여주실까요? 그쵸? 근데 전문가님 저기 뭐야. 올해 지나고 내년에 보면은 내년까지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어쩔까요? 아, 왜 괜찮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왜요? 왜 내년에 뭐 때문에 좋아져요, 이게? 아, 내년에 좀 좋아지면은 좀 참고 힘들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좋아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 없어요. 계속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네. 보니까 뭐 구글에서 네. 뭐 1조를 네. 투자한다. 뭐 어디에서 네. 2조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다 설로 끝나다 보니까 네네. 조금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 이제 네. 3분기 한 중순, 그러니까 8, 9월 정도 되면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때 좀 빠져나오시고 타 업종 타 섹타 그리고 나는 LCD 쪽에 꼭 하고 싶다 그러면 LCD에서 다른 종목을 좀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님. 아예 그때 네. 반등 나오면 그때 이제 다 그냥 매도 해버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가끔은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하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힘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전화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불러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마이스탁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카카오고요. 네, 카카오. 매수가는요? 14만 1000원이고 20%요. 14만 1000원의 비중 1000원? 20%. 예. 성장 가치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서 말은 되는데 예.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예. 기다려주세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카카오 예. 오늘 좀 올라오네요. 그나마 실적이 예, 좀 잘 나왔죠. 예예. 예,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4.42% 주가가 상승하는 예. 패턴을 보이는데. 예. 아, 어렵죠. 14만 원이면 예. 혹시 최근에 사신 건 아니시죠? 1월달에 샀어요. 아, 1월에 사셨어요? 예. 1분기 영업이익 104억. 매출액 영업이익 그러니까 놓고 보면 광고 쪽 매출이 꾸준히 증가돼가지고 당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 좀 애매합니다. 왜 뭐라고 말씀드리니 왜 애매하냐면. 아, 예. 기업을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매출이 증가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 영업이익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실제 내 호주머니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 매출이 네. 100조인데 순이익이 0원이에요.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보셔라 보셔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네. 당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한 1200억 정도 뭐 1300억 정도 된다고 하죠. 마케팅 네. 비용이 많이 썼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됐다. 오케이 그러면 쓴 마케팅 비용이 과연 향후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냐 이게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 예,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카카오 멜론도 흡수하고 카카오 게임즈도 예. 비상장인데 조만간 상장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지금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게 예.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M&A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 건지도 의구심이 들 정도인 것 같고 과거 저는 카카오택시 굉장히 많이 탔거든요. 카카오택시 예. 한 100번 이상은 탄 것 같아요. 예. 근데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뭐 무료로 운영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뭐 콜비를 예. 받겠다라는 예.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다만 결론부터 예. 잡아드리면 지금 예. 주가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아... 네,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 제가 생각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1만원 부근에서는 단단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14만원이 14만 4천원 부근이 매수가라고 하면 손절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하지만 물도 타지 마시고 현재 아, 가지고 있는 비중만 예.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 제가 생각엔 이 종목은 진짜 밀려봐야 10만 5천원 10만 3천원 이 가격 밴드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예. 예. 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가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막 7만 원에서 막 18만 원, 16만 원 갔다 같이 막 V자로 쭉쭉쭉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예예. 예. 오케이 일단 13만 원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13만 원이 왔을 때 앞으로 위로 더 이제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조정이 네. 나올지 그때 고민해 봐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도 고민하지 마시고 뭐 정리할 거 추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네. 13만 원까지는 홀딩 그리고 13만 네. 원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예. 그럼 물타기도 하지 말고요. 예. 아, 한숨 예. 소리가 좀 크게 들리시던데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견 정리해 드릴게요. 예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자, 속속이는 종목 저희 이렇게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되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02786-102-1023 전화 주시고요. 문자 023-3366-8288번 카카오톡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문 두드리는 거 기다리겠습니다. 자, 주저 말고 전화 주시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드로 종목 상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집
녹십자 셀 3689번님 64,500원에 비중 20%. 예, 녹십자 랩 셀이죠. 발음이 좀 어렵네요. 예. 현재가가 53,700원, 매수 단가가 6만원대 부근이니까 결국은 주가가 현재가 대비해서 조금 많이 빠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4,500원, 그러니까 이때 부근인 것 같은데 이게 참 개인이 투자하기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걸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계속 높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쌍바닥. 그러니까 64,000원대 안 밀리고 주가가 슈팅이 나오지 않겠는가. 오케이, 좋습니다. 차트는 잘 본 건 괜찮은데 이게 그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려면 제약바이오 대장격인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 같은 경우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조정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3,450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과감히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 섹터 조정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15% 정도 손실 구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손절하지 마시고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시기로 바라겠고요. 빠져봐야 5만원입니다. 빠져봐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에 2만원 대비해서 뭐 200%, 300% 봤는데 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뭐 산이 높으니 골이 깊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빠져봐야 5만원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보고 좋지 않나 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신장행 봐드리겠습니다. 성신장행 3830번님 예, 11,050원에 15% 시멘트 레미콘 주가 급등하죠. 근데 예, 현재가 10,500원인데 11,050원이면 굉장히 비싸게 사셨네요. 저희 방송을 좀 잘 안 보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레미콘이랑 시멘트 기업들 투자하실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 이때 급등 나왔을 때 상담이 여러 가지 여러 종목이 왔던 걸로 기억나고 있는데 이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오케이 따라가진 말아라. 대신 조정 나오면 테마성 관련된 종목들 향후에 SOC와 관련된 기업들을 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 가져라. 그럼 이때 사셨어야 되는데 이미 꼭지에 사셔가지고 예 뭐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10,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좀 부정적으로 11,000원이면 11,050원이면 조금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000원까지는 하방으로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포트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 진행을 할 거니까요. 못다한 상담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마의 3시 구간만 지나가면 뭐 급등, 급락,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하반전을 끌고 갈 만한 착한 종목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착한 종목으로는 메디톡스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63만 7,400원. 주가가 76만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죠.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가가 급락을 많이 했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40만원 대비해서 22만원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60만원 대비해서 35만원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신라젠도 15만원 대비해서 68,000원까지 거의 뭐 반토막 났었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결국은 이유가 뭐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사에서 만들고 있는 보톡스나 필러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한 65%, 70% 이상이 해외에서 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좀 문제되지 않겠는가, 아니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 주나 뭐 15일 전으로 하겠죠. 45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동안 이 종목의 발목을 잡았던 이노톡스 삼상과 관련된 지연, 뭐 사장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분기에는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MS 한 4조, 그리고 중국 쪽에 블랙마켓까지 포함하면 한 3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섭렵한다고 하면 당사의 주가는 좀 급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당사 같은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3상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 메디톡스, 오늘의 착한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요. 아, 윤동식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